네, 이번에는 피스터 그라울러. 영화보단 독서를 좋아하고 양주를 즐겨 마시며 미묘한 유머 감각을 소연해다가 점잔술을 즐긴다는 당신은 그야말로 심오한 사람이군요. 게다가 속도보다는 핸들링을, 힘보다는 통제를, 쾌감보다는 원칙을 선호합니다. 피스터 그라울러. 현명한 당신과 어울리는 딱 맞는 선택입니다. 네, 163만 달러로 나왔고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한번 꾸며볼게요. 베이스 모델은 포르쉐 718 카이맨 되겠고요. 스포츠카 그랬습니다. 저는 재고품으로 갈게요. 네, 이것도 재고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카본 듀얼로 할게요. 네, 팬더 이렇게 네, 베이브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겠지? 모두 저는 디쉬드 우드로 갈게요. 네, 이렇게 루키지도 있고요. 스포일러인데 마찰력을 올려주지 않네요. 립 스포일러가 있고 스포일러가 따로 있네요. 네, 신박합니다. 네, 제가 저번에 시승으로 한번 해봤는데 액티브 스포일러가 동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징. 네, 뭐 이렇게 있고요. 저는 노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오프로드 빌드도 할 수 있네요. 네, 스플리터. 는 달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 스포일러 달지 않을게요. 네, 후미등 틴팅 가능하고요. 네, 카본 커브로 하겠습니다. 휠은 스고의 군케이브 할게요. 네, 이렇게 개조 끝났고요. 생각보다 피스토 라는 차종 치고는 개종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구동 계약이나 한번 해보고. 네, 후륜입니다. 가속력 한번 보죠. 네, 더블클릭이 잘 되고요. 가속력은 그냥 딱 평범한 스포츠카 수준입니다. 네, 달린 점프죠. 네, 달리고요. 이건 바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포르쉐답게 생긴 건 상당히 귀엽네요. 생각보다 되게 핸들링이 살은 느낌이 나는, 잘 안 꺾이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쉽게도 액티브 스포일러 작동이 되지가 않죠. 스포일러 안 달았는데 뭐 이 정도인 거 치면은 상당히 그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휴. 안 미끄러지는 만큼 되게 이제 빠르다는 느낌은 없네요.
생각보다 카운터가 잘 먹진 않고 아마 스핀이 좀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딱 평범한 스포츠카 정도. 특별히 유별난 점도 없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네, 피스토 그라울러였고요. 너무 빨리 온 탓인지 LS 자동차 모임에 다음 주 차량이 아직 업데이트 안 돼서 다음 주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뭐 포르쉐 718. 네. 뭐 솔직히 타는 재미는 별로 없고요. 네, 이것도 그냥 서로 이제 보여주기용. 네,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